세계 최고의 갑부가 한국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자신이 대신 복수해 준 것인데요. 결국 바이든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뒤통수로 상처받은 한국인들의 사과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괴롭혔던 뒤통수 정책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이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바이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G7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죠. 미국을 믿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이 아니게 되고 이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대거 빼냄으로써 미국 경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갑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의 제대로 한방 먹여버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중동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던 사우디가 미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더니 중국과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전세계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파격 발표를 두고 이 중동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던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사고 미국 기업에 몰아줬던 수백조 원 규모의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들을 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호주와 인도, 독일이 이미 중국과 위안화로 무역을 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사우디까지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면서 미국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과 달러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 달러는 국제 교역에서 지불 수단이고 각국 외환 보유고의 주축이었죠. 달러가 없는 국가는 현재 국제 경제 질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달러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라질과 중국의 양국 교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들인 위안, 헤알로 거래한다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최대 성과라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서 최대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인 브라질이 중국의 그런 시도에 호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중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브라질의 위안 해와라 교역 합의가 발표한 당일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상하이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 매입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우디의 탈달러 움직임은 달러 패권 체제에서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달러는 1960년대 미국 무역 적자가 가중된 끝에 1971년 8월 미국이 태완 체제 즉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정지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1973년 오일 쇼크로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4년 오일 쇼크를 주도했던 아랍 산유국의 맹주 사우디와 페트로달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사우디는 석유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한편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확고한 안보 공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산유국의 오일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해 미국의 국제 수지를 크게 개선하는 한편 달러의 가치와 힘을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페트로 달러 체제의 주축인 사우디가 바이든과의 교류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국가가 미국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영향력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특히 삼성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삼성에 내걸었던 조건들, 즉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반도체 기밀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의 운명을 쥔 사우디가 한국과 가장 친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우디의 7세 빈살만 왕세자와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이 두 팔을 벌려 오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도 중요 핵심 사업들은 모두 삼성에, 사우디가 대규모 선박을 발주할 때도 삼성, 도로, 항구, 병원, 심지어 랜드마크인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할 때도 삼성에 모두 맡겼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대로 사우디가 중국과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미국산 무기를 끊어버린 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전부 수입하게 되면 바이든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을 탄핵시키겠다며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의 파격 발표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이든의 보란 듯 미국과는 완전히 단교해버리는 한편 한국에는 초대박 선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몰아줬던 엄청난 사업들을 한국에 전부 주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연 100조 원 규모의 초국경 택배 시장은 오는 2026년에 17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 시장,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주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곳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지어 사우디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9개국에 접수되는 주문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빈살만은 한국 덕분에 사우디가 중동의 물류 허브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더니 12조 원 규모의 엄청난 선물을 투척했습니다. 사우디의 교통물류부의 살레빈 나세르 알자세르 장관은 전날 교통물류부, 국부펀드, 항만청, 민강항공청, 철도공사 관계자 3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는데요. 이날 사우디 대표단은 공항, 해상교통, 고속도로, 철도, 물류단지, 특별경제구역으로 분야를 나누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발주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삼성과 현대 등의 수주를 몰아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모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자세르 장관은 오늘 로드쇼에서 소개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라면서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며 한국 기업은 사우디에서 그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도전한다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알자세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번 12조 원 선물은 사우디가 한국에 앞으로 줄 선물의 1%도 안 된다며 최대 1200조 원에 달하는 선물을 사우디가 앞으로 한국에 투척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바이든이 한국, 특히 삼성에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사우디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전했는데요. 바이든은 이재용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대신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다시 달러로 결제를 해야 그 달러로 다시 미국산 무기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바이든을 삼성과 한국이 또다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켜 더 이상 미국이 한국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바이든의 목숨줄을 쥔 이재용 회장의 결정에 전 세계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